앞을 끄트다 보니까 그 부위를 막 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 보통 남자들이 땀이 차거나 하면은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A가 바지 지퍼를 확 열더군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함께 해야 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걸 꼽아보자면 학교에서 자리 배정을 할 때인 것 같네요. 저희 반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짝을 바꾸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걸 짓거리라고까지 표현한 이유요. 저는 짝을 새로 바꾸는 게 매우 싫었습니다. 저하고 마음에 잘 들어맞는 짝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 중에서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이가 있었으니 지금부터 그 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친구가 불편했던 이유는 그 친구가 너무나도 더럽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머리를 잘 감지 않는지 늘상 떡진 머리에 덕지덕지 낀 비듬, 화동성 여드름이 화라산처럼 가득한 피부, 숨을 내쉴 때마다 풍겨져 나오는 시큼한 악취, 뭔지 모를 게 막 묻어있는 꼬질꼬질한 교복까지 옷깃이 다는 것마저도 매우 끔찍하게 싫을 정도였습니다. 비만인 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심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자기관리나 위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놈이었습니다. 도대체 학교 밖에서는 어떻게 사는 아이인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정말 운 지지리도 없게도 저는 A라는 놈과 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시큼하고 불결한 입냄새가 싫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을 어떻게 참고 살아야 하나 참 고민이었어요. 한참 지루하기 그지없는 문학 수업을 듣던 와중이었습니다. 수면제를 탄 목소리에 취해서 하나 둘씩 쓰러져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품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시선이 A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순식간에 졸려오던 게 확 깨버리고 멘붕이 오더라고요. A가 교복 와이셔츠를 풀고 풍만한 뱃살을 다 드러내놓고는 샤프 펜슬 뾰족한 부위를 이용해서 배꼽을 후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꼽에 낀 때를 파내어서 새 하얀 공책 위에다가 떨구더라고요. 거기서 왕관 같은 게 하나 나올 때마다 홀가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A의 표정. 순간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걸 간신히 참고 모른 채 했습니다. 진심으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광경이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라는 놈의 눈살 찌푸려지는 행위는 계속되었으니까요. 한참 필기를 하는 도중 A쪽에서 막 벅벅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흘끗 쳐다보니까 그 부위를 막 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 보통 남자들이 땀이 차거나 하면은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A는 너무 씻지를 않다 보니까 가려운 정도가 심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때 벅벅대는 소리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 소리를 곁에서 계속 듣고 있자니 거슬리는 걸 넘어서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가 바지 지퍼를 확 열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잘 알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벅벅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와중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써 모른 채 하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차츰 벅벅대는 소리가 사라질 때쯤 저는 앞쪽을 고정하던 시선을 살짝 A쪽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A가 털 몇 가닥을 손에 들면서 여기저기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진귀한 공예품이라도 감상하는 듯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결국 따로 교무실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선생님. 네? 짝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짝을 왜 바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A가 너무 더러워요. 아, A가 좀 꾀지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한 달만 참으면 안 되겠니? 아니요, 꾀지지한 걸 넘어가지고 하는 짓이 너무나도 불결해요. 수업 시간 도중에 샤프 펜슬로 배꼽에 낀 때를 파내지를 않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속에다 손을 넣고 막 그 부위를 긁지를 않나 아무리 더러워도 그렇지 너무 보기에도 역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전부터 보아왔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 같아요. 아무리 걔가 싫어도 그렇지 마치 어디가 모자란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다. 아니 모자란 걸 넘어가지고 정말 참고 참았지만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걔 더럽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네가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면 다른 애들이 너처럼 생겼으면 내가 못 이기는 척 다 바꿔줘야
걔한테서 풍기는 악취도 악취지만 수업시간 도중에 하는 더러운 짓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좀처럼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넌 그렇게 나한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아니요 선생님,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 아니잖아요.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넌 진짜 그 예민한 성격부터 뜯어 고쳐야 돼. 네가 깨끗하다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됐으니까 그만 돌아가. 자리 못 바꿔줘. 그렇게 막말 폭격을 받고 처참한 심정으로 교무실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A의 곁에 꼼짝없이 묶이게 되어서 쉴 새 없이 풍겨지는 악취, 그리고 지속적으로 벌여지는 비위생적인 짓거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나 농구할 애들은 하고, 구경하고 싶은 애들은 구경하고, 그냥 자유롭게 노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운동장을 배회하고 있는데, 운동장이 어느 흐미진 곳에서 A가 웅크리고 앉아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저게 네 짝꿍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뭐라고 있냐? 야, 그냥 가자. 잠깐,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소리? 맨 처음에 A가 나무 막대기 따위 같은 것을 집어들고 열심히 바닥에다가 무언가를 휘갈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저주의 글귀라도 쓰나 생각하다가 그걸 제대로 보고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A는 뾰족한 나무 막대기로 쓰러진 채 연신 푸드덕대고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이곳저곳 마구 찌르면서 건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등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비둘기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야, 가자. 어, 그래. 다른 자리에서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았는데 A가 방금 전 그 비둘기의 시체를 집어들고서 한 아이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이를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은 물론 비명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온 선생님까지 보게 되었어요. 당연히 소문이 학교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는 것은 물론 A는 교무실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면담을 좀 했을 것입니다. 점점 A의 얼굴을 보는 것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A의 부모님과 학교 측에서 말이 오가고 있구나 생각이 될 때 더 이상 A는 학교에 안 나오게 되었어요. 학교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빠른 조치를 내린 것 같더라고요. A가 눈에 가시각게 그지 없었던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잘된 일이었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좀 되었지만 요즘 A는 뭐라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A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씻지를 않았던 것이고 누가 보기에도 불쾌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일까요?